우리 학교 일장을 가리는 승부! 준비, 파이트! 그래, 네가 짱이라고 난 인정 못해. 덤벼보겠다는 거냐? 이젠 내가 새로운 일장이다. 싸운다 싸워, 교실에서 싸워. 인기야, 뭐 하는 거야? 빨리 말려. 나는 탑에 만 원 걸었어. 미쳤어? 지금 친구가 싸우는데 돈을 걸어? 나는 뾰족이한테 2만 원 걸었어. 싸움 말릴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는 짓들이야? 다시는 나대지 못하게 참교육 해주겠다. 허세 떨지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라. 우리 학교 일장을 가리는 승부! 준비, 파이트! 안 돼! 빨리 선생님한테 말해야겠다! 흥! 우차! 어? 뭐야? 왜 갑자기 자리에 앉는 거야? 일장을 가린다며! 싸우는 거 아니야? 봉봉고 일장 가리는 거 맞아. 그런데 싸움이 아니라 오줌 오래 참기 일장이야. 으아! 그게 뭐야! 3교시 후 쉬는 시간. 흥! 이건 내가 최고야! 어림없는 소리. 저 또라이들 또 시작이다. 그 열정으로 공부를 하라고! 점심시간. 탑이야, 점심도 먹었는데 화장실 가자. 안돼, 지는 사람이 1년간 노예하기로 했단 말이야. 김탑이 제법 오래 버티는데. 수업 끝 종례시간. 으아, 오줌포가 터질 것 같아. 정 떠져, 빨리 포기해. 흠, 나약한 녀석, 난 아직 멀었어. 크아, 도저히 못 참겠다. 아싸. 으하하하, 내가 이겼다. 으헤, 2만원 내놔. 분하다. 내가 졌다. 넌 1년 동안 내 노예야. 보니야, 네 남친이 오줌 오래 참기 일장 됐어. 좋겠다 얘. 시끄러. 그렇게 잘 참는 비결이 뭐야? 승부도 끝났으니 알려줄게. 비결은 바로 대용량 키조기. 양이 많아도 걱정 없다고.